오늘 3개 강의를 다 이제 진행을 하였고, 이제 굉장히 저희가 지금까지 봐온 여러 코액티브 유 세션 중에서 가장 많은 질문과 이제 토론이 채팅창에 오가고 있는데요. 저희가 조금 이제 내용들을 정리해가지고 한번 이제 디스커션을 진행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냥 올라온 순서대로, 강의 순서대로 한번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게 누가 질문해주셨는지 안 써주시긴 하셨는데, 스벅 받으려는 건 절대 아니라고 하시고요. 그 성모병원에서는 이제 KBG 결정할 때 이제 이런 하트팀 디스커션을 하는지, 아니면 이제 인터베이션 파트에서 정해서 이제 흉부외과로 넘기는지 뭐 이런 질문이 들어왔는데, 사실 이게 뭐 최근에 성모병원뿐만이 아니라 제 생각에는 여러 병원에서 이 하트팀 디스커션을 하는 게 여러모로 좀 제약이 있기는 합니다. 먼저 이제 환자가 뭐 온사이트 PCI를 이제 안 하고 이제 안지오그래피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요. 하트팀을 하려고 그러면은 뭐 또한 이제 또 항상 흉부외과 교수님이 어베일러블 하지 않기 때문에 뭐 여러 제약이 있는데 일단은 뭐 최근에 그냥 뭐그 약간 인터벤션 하는 선생님들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이제 대부분은 이제 인터벤션 파트에서 아까 추은호 교수님이 얼핏 말씀하셨듯이 내가 예쁘게 할 자신 있으면은 PCI를 하고 약간 좀 지나치게 컴플렉스하거나 하이리스크면은 이제 환자랑 상의해서 KBG를 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질문이랑 좀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는데 이제 레프트메인이나 쓰리베슬 디지즈인 경우 이제 바로 그 온사이트로 하는지 아니면은 다이그노스틱만 찍고 이제 환자랑 상의를 하고 PCI 스케줄을 새로 잡는지 이게 또 사실 뭐 최근에 사실 아직은 한국에선 이런 법적 문제까지는 없을 것 같기는 한데 또 이제 환자에게 충분한 이제 인포메이션을 못 줬다는 그런 이제 비난은 받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이것도 역시나 이제 뭐 하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겠지만 뭐 저는 개인적인 경우에는 이제 진짜 내가 자신 있게 잘할 자신이 있으면은 그냥 환자에게 영상 옆에서 그냥 누워 계신 상태에서 보여드리며 설명하고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뭐 물론 이제 그런 게 문제가 없으려면 환자가 이 인터벤 그 안지오방 테이블에 그 누우시기 전까지 충분한 이제 라포가 쌓이기도 해야 되겠고 혹시나 조금 애매하거나 진짜 굉장히 너무 컴플렉스해서 약간 리스크가 있다고 싶으면은 일단은 그냥 잠깐 나오셔가지고 이제 자리에 앉아서 컴퓨터 앞에서 이제 영상 보여드리고 옵션 설명드리고. 뭐 환자가 PCI에 어그리하면은 다시 그냥 안지오방에 들어가서 이제 그대로 다시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다그 이게 뭐 정확하게 뭐 이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힘들고 이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뭐 환자랑 보호자 간에 이제 라포 어느 정도 라포가 쌓였냐에 따라서 이제 결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진짜 이런 법적 문제가 혹시나 있을 거를 대비해서 할수 있는 팁으로는 뭐 항상 그렇지만 기록을 잘 하는 거겠죠. 뭐 환자 및 보호자들에게 충분히 다 설명을 했고 뭐 KBG나 PCI 옵션에 대해서 다 설명을 했고 거기다가 이제 추가로 뭐 심텍 스코어나 ST 스코어가 뭐 루틴하게 계산하진 않지만 혹시나 그런 게 필요할 수 있는 상황이 돼서 뭐 나에게 도움이 된다면은 그런 것도 같이 기록을 해 놓으면은 충분히 뭐 PCI를 할 만한 환자였다 아니면 충분히 KBG를 할 만한 환자였다라는 게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으로는 추은호 교수님께 굉장히 여러 질문들이 들어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질문은 상대적으로 LAD가 프리서브되고 서커 오스 리전이 심한 경우에 그냥 서크 DEB만 하는 경우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서크의 경우 이렇게 그냥 서크 오스에 맞춰서 PCI 하는 게 어려우니까 DEB에 대한 선생님 의견을 한번 여쭙습니다. 그, 뭐, 이 얘기는 항상 이제 뭐, 바이포케이션 세션에서는 항상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뭐, 여러 선생님들의 공통적인 의견은 이제, 서크 오스티움을 건드린다라고 생각을 하면 사실 이제, 레프트 메인을 이제, 투스텐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걸 항상 각오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DEB만 하겠다 그러면은 밑에 있는 것처럼 벌룬 프리퍼레이션을 정말로 빡세게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서커 오스티움의 경우에는 네거티브 리모델링이 심한 경우도 많고 칼시피케이션도 동반돼 있고 그 다음에 플락이 이제 오스티움 쪽에 집중되어서 있기 때문에 굉장히 하이 프레셔로 줘야 되고 그래서 이제 원하는 것처럼 이제 DEB만 딱 하고 끝낼 수 있는 벌룬 프리퍼레이션은 정말 어렵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렇게 그 네거티브 리모델링이 됐다는 것만으로도 거기 이제 리코일될 가능성도 높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그래서 옛날에 뭐 일본에서는 거기다가 이렇게 로타를 하고 막 근데 그러면 결국 다이섹션이 생겨서 결국은 스텐팅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서
저는 뭐 서크 오스티움에 뭐 DB만 하는 거는 사실 한 번도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은 뭐 같이 말씀드린 것 같고요. 다음 그 뭐 오스티움 맞추고 이렇게 하시는 거는 사실 이제 뭐 이렇게 변치호 선생님께서 올려주셨는데 그 이제 아까 뭐 밑에 뭐 이렇게 우리 문 선생님이 써주셨지만 제 방법은 일단 오스티움에 맞추기 위해서는 이제 거기를 확실하게 벌려야 됩니다. 하이 프레셔로 쫙 벌려서 이렇게 스텐트가 인플레이션 한 순간에 이제 제대로 이렇게 벌려져 있지 않으면 튀어나오거나 들어가거든요. 오스티움이 워낙에 타이트한 경우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거기를 제대로 벌려놓고 뭐 저는 심한 경우에는 뭐 스코어링 벌룬까지 써가지고 확실히 벌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이제 한 3, 4기압 주면은 그 도트 주위에 스텐트가 이렇게 펴집니다. 근데 이제 언제나 그렇지만 스텐트는 펴지면서 스텐트 회사들은 아니라고 하지만 쇼트닝이 되거든요. 특히 이제 랩스 메인이나 라지 베슬의 경우에는 뭐 지금은 덜하다고 하지만 그래도 쇼트닝이 살짝 오는데 탁 펴지면서 그 스텐트 끝이 보이고 그 스텐트 끝으로 이제 오스티움을 맞추시면은 뭐, 예, 서울성모에서 이렇게 뭐 저랑 같이 그 오스티어 스탠팅을 해보신 분들은 뭐 성공률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이렇게 느끼실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열심히 벌려놔야 그 이제 약간 이제 스탠트 끝이 터진 상태에서 이제 왔다 갔다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천천히, 그렇게 해야 막 급하게 안 하니까 천천히 할 수 있도록 벌룬 프리퍼레이션 잘 해놓고, 해보시면은 조금 하시다 보면은 뭐 금방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안녕하세요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다음 질문은 최영 교수님께 아마 드린 질문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 노악을 이미 복용하고 있는 환자가 이제 인터벤션을 해야 될 때 시술 며칠 전부터 노악 복용을 중단해야 되는지, 데프트는 로딩은 언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아스피린 플라빅스 블리엔타 다 로딩하고 때려 붓고 해도 되는 건지, 뭐 이렇게 아니면 블리엔타 말고 플라빅스를 줘야 되는지, 뭐 종합 거의 선물 세트 같이 한번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일단 CAG 할 때 노악을 안 쓰는 거는 CAG 하다가 이제 큰 문제가 생겼을 때, 수술을 하거나 탐폰이 생겼을 때 이제 노악이 리버스가 안 되기 때문인데요. 지금 가이드라인은 그냥 24시간 끊으니까 당일날만 안 주고 하도록 돼 있고요. PCI를 하는 이제 당일에는 노악을 안 주고, 그 질문 근데 좀 보여주세요. 노악을 안 주고 이제 안티플레이틀리만 주는 걸로 이렇게 하는데요. 질문 좀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래도 뭐 문제 안 생길 자신 있으면 사실 써줘도 되는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가이드라인은 그 당일만 노악을 안 주고 답트를 주게 돼 있고요. 답트는 아까 제가 강의 잠깐 설명드리긴 했는데, 안티코귤런트와 같이 쓸 때는 아직 이런 포텐트 P2I12 이니비터, 브릴린타나 프라슈그레 이런 약들이 아직 데이터가 별로 없고, 당연히 뭐 블리딩 리스크는 더 높겠죠. 근데 데이터가 없어서 아직 같이 쓸 때는 클로피도그레를 주는 걸로 다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이렇게 노악을 복용하던 환자한테 응급 PCI를 한다 하더라도 이제 클로피도그레로 로딩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너무너무 급해서 브릴린타를 써야 되면 뭐 쓸 수는 있습니다. 근데 좀 블리딩 리스크가 좀 더 높기 때문에 클로피도그레이 더 추천이 된다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인 질문이 하나 있는데, 네. 이 보면은 스터디나 이런 것들이 이제 노악을 풀도스가 아닌 약간 이제 리듀스도스를 쓰면서 이제 P2I12 인히비터를 같이 썼는데, 실제로 이 환자들이 만약에 그냥 노악 풀도스의 인디케이션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리듀스도스를 쓰다가 1년 이후 시점에 그러면 다시 이제 노악을 올려주면 되는 건지 이론상으로 궁금하고, 추노 교수님께 네. 혹시 실제로는 어떻게 하시는지. 아, 리듀스도드요? 저한테 물어보신 거죠? 이게 좀 어려운 문제인데, 왜냐하면 그거는 데이터가 좀 없긴 한데, 일단은 먼저 리바록사바부터 말씀드리면, 리바록사바는 15mg이 이제 리듀스도즈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거의 우리나라나 일본에서는 상용량이거든요. 15mg이. 그래서 리바록사바는 그냥 15mg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프라닥사, 그 다비가트란 역시 110mg도 이미
상용량으로 이제 어프로브를 받은 도수인데 이제 연구를 했을 때 보면은 다비가트란 150mg보다 110mg을 줬을 때 더 출혈이 적고 대신에 에피카시는 150mg이 좀 더 좋긴 합니다. 결국 이제 선택의 문제인데 110mg을 줘도 되는 것이고 그럼 1년 이후에는 어떻게 하느냐? 1년 이후에는 당연히 풀도우즈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안티플레이틀과 같이 쓸 때는 아까 제가 몇 가지 딱 집어드린 다비가트란 110, 에독사반 30, 리바록사반 15 이렇게 같이 주는 것이 그렇게 연구를 했기 때문에 자기들도 뭔가 좀 걸리는 게 있어서 그렇게 줄여서 연구를 했겠죠. 그래서 그 도우즈를 쓰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은 실제로 그렇게 쓰시고 저는 리듀스 맞습니다. 예, 전 블리딩이 제일 무섭습니다. 예, 그 블리딩 환자를 많이 잃어봐서 전 블리딩이 너무 무섭습니다. 저도 풀은 써본 적이 없습니다. 하여튼 오늘 굉장히 활발하게 디스커션들이 잘 일어났고 이게 저희 그 운영진 선생님들께서 오늘 퀴즈를 두 개를 내도 된다고 해서요. 저희가 퀴즈를 두 개를 준비했습니다. 굉장히 쉬운 걸로 두 개를 했고 그 퀴즈 정답을 맞추실 분들은 카메라 켜고 육성으로 해주시는 분들이 우선 권한이 있고요. 아무도 안 오시면은 그때는 그 다음에 이제 채팅창에 올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퀴즈는 제가 강의했던 내용 중에 있는 건데 이제 코로나리 리전 컴팩시티를 평가할 수 있는 스코어로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스코어가 뭔지 정답을 아시는 분은 카메라 켜고 말씀 먼저 하시면은 상품이 모바일 백화점 상품권 5만 원입니다. 내가 해야겠다. 카메라는 다 켜졌는데 그 소리로 그냥 마이크 음소거 끄 손 드셨어 분이 손 드셨어 조병현 선생님 네 조병현 선생님 음소거를 해제하고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음소거가 해제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아 해제 됐습니다. 신텍스 스코어 아 네 맞습니다. 오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퀴즈가 하나 더 있습니다. 두 번째 퀴즈는 추은호 교수님께서 강의하신 내용 중에 있는데 DK 크러쉬 테크닉에는 키싱 벌룬을 몇 번 하는 걸까요? 그 질문 자체에 답이 있기는 합니다. DK 한 번 더 하시죠. 한 번 10만 원 챙겨가시면 동일분 하셔도 되나요? 안 된다고 합니다. 안 된답니다. 아, 네. 다른 분께서 죄송합니다. 다른 분께서 답 입장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듀얼 키싱, 듀얼 키싱 크러쉬 테크닉이었습니다. 두 번이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역시나 모바일 백화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한 시간 조금 넘는 시간 동안 이제 사실 오늘 인터벤션 관련된 여러 강의들을 저희가 들어봤고요. 그래서 저희 앞에 보이시는 것 같기는 하지만 이제 몇 번째 엄마가 했는데 엄마가 아니래 Q&A에 참여해 주신 선생님들 그리고 맞춰 주신 선생님들께 상품이 나가게 될 거고요. 저희가 처음에 이제 말씀드렸을 때 이제 화면을 켜고 시청해 주시는 모든 선생님께도 저희가 이제 나중에 저희가 평가를 해가지고 이제 문자로 스타벅스 커피 기프티콘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다 드리는 것 같은 느낌이네요. 그래서 오늘 시간이 흘러가지고 오늘 이제 코학티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달에도 저희 코학티뷰에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그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Make me cures, just take me now. I'm helpless to resist. Got me so invested in this thing. It's more than just a fling. It's more than just a fling.